맛있게 먹고 머리가 좋아지는 식내학 이야기. 오시마 기요시 지엄. 진짜 미식가는 지적인 사람이다. 어느 시대부턴가 인류는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다. 왜 그랬을까? 걷지 않으면 산양감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. 직립보행 초기 네오의 역할은 걸어다님으로서 시야를 넓혀 먹거리를 찾는 일이었다. 그리고 그 행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네오의 발달이 이루어졌다. 식은 그 시작부터가 뇌와 관련된 행위였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뇌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. 뇌로 먹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? 첫째로, 뇌는 식을 하나의 문화로 성격시켰다. 먹는다는 일은 위를 채우는 행위임과 동시에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다. 그런데 현대인들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식문화를 즐기고 있지 않다. 이 말에 미식가들은 당신은 뭘 모르는군, 나는 식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라고 반론을 펼칠지도 모른다. 그러나 정말 그럴까? 단지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게 아닐까? 현대인의 식생활 습관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빨리 먹기다. 빨리 먹는 사람은 5, 6분이면 한 끼를 때운다. 더구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서 먹는 경우가 많다. 식이란 입속에서 맛을 음미하고 이와 잇몸으로 그 감촉을 즐기고 향기와 냄새도 음미하며 천천히 씹어 충분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일이다. 음식 재료에서 계절이나 풍토를 느끼고 그와 더불어 음식에 얽힌 대화를 즐기는 것이다. 나아가서는 먹고 난 뒤의 여운까지를 즐기는 일이다. 그런 행위들은 모두 뇌로 전달되고 뇌는 편안함을 느낀다. 그것이 문화다. 5, 6분으로 끝나는 식생활에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? 이것은 식을 즐긴다기보다 식 정보를 즐기는데 지나지 않으며 굶주린 동물이 먹이를 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. 빨리 먹는 미식을 믿지 않는다. 둘째로, 식은 뇌를 활성화시킨다. 뇌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식은 역시 뇌로 먹는다고 말하기 어렵다. 이것은 식 자체가 뇌의 영향이 됨과 동시에 요리하는 동안 창조적 행위에 눈뜨고 뇌를 단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. 빨리 먹는 식사가 한 끼에 6분이 걸린다고 하면 하루 3끼 식사에 18분이면 된다. 누구든지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오래 지속시키고 싶어 하게 마련이다. 텔레비전 드라마도 최소한 30분은 한다. 하루 18분이라는 건 공복을 채우는 데는 충분할지 몰라도 식사를 즐기는 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다. 미식 정보를 보고 산양할 마음이 내키기도 한다. 그렇다. 그런 재미도 있긴 하다. 그러나 그 재미는 요리하는 즐거움이나 씹는 동작을 통해 느끼는 맛의 변화를 음미하는 것에 비한다. 면 척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. 간단히 말해 요리와 식을 동시에 즐기는 사람은 스스로 뇌를 단련시킬 수 있다. 모든 과정을 종합적인 이야기로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진정으로 식을 즐기는 사람은 빨리 먹으려 하지 않는다. 식사를 하는데 시간을 들인다는 건 어떤 걸까? 일상생활의 리듬, 시간 배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다. 음식을 먹는 리듬은 그 사람의 사고의 리듬이고 일의 리듬이고 나아가 인생을 즐기는 리듬이 될 것이다. 음식 먹는 재미를 포함해 인생을 즐기는 여유 있는 자세라고 하겠다. 그러한 리듬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살아가게 마련이다.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곧 자신의 인생 리듬을 터득한 사람이다.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문화인이다. 시간이 나면 오락을 하거나 텔레비전에 파묻혀 지내는 사람은 너무도 불행하다. 예를 들어 진짜 미식가라면 좀 더 맛있는 것을 찾아 헤맬 때 지구 반대쪽에서는 먹을 게 부족해 날마다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.
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. 또한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는 하지 않는다. 단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싫고 좋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. 미식의 본래 의미는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. 음식에 대해 지치지 않는 호기심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. 바꿔 말하면 좋고 싫은 게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